2000년부터 급격히 늘어난 국제 결혼으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주 전남에도 15,600여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지만 이 가운데 15%, 그러니까 3만여 명 정도는 어머니의 나라에서 길러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머나먼 타국에서 교육과 의료의 혜택 없이 길러진 아이들은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큐리포트 공존, 오늘은 어머니의 나라에서 조국으로 돌아온 아이들의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책상에 모여앉은 대여섯 살 아이들 사이 덩치 큰 한 아이가 유독 눈에 띕니다. 올해 10살 미진입니다. 어머니의 나라인 캄보디아에서 살다 지난달 조국인 한국, 광주로 돌아왔습니다. 미진이 얼굴 처음 봤을 때 너무 마르기도 하고 말도 안 통하고 너무 약하고 그것도 음식도 너무너무 음식도 예민하고 시원 비읍 그렇지 비읍 세 살 무렵 캄보디아로 갔을 때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간단한 인사말도 버겁습니다. 나오는데 집에 저 비행기 탄다는 비행기 소리 나고 엄마 간다 그래 막 울고 제 엄마도 막 따라서 울어요. 한국인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지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어머니는 머나먼 타국에 홀로 사는 외할머니에게 미진이를 맡겼습니다. 신나도 어렵고 그때는 아빠랑도 사이 안 좋고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 미진이를 다시 품으로 데려왔지만 학교를 보내는 것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도 막막합니다. 다행히 민간 복지시설의 도움으로 한국어를 배우고는 있지만 하루의 대부분을 혼자 쓸쓸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 외롭고 좀 불쌍해 보여. 미진이처럼 가정 해체 이후 어머니의 나라로 보내지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3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추정되는 이유는 국내 어느 기관도 이 아이들을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생활 어렵고 하니까 같이 돈 벌면 좋잖아요. 미취학 아동을 관리해야 할 교육청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해외 조기 유학을 떠난 아이들처럼 해외에 갔다고 하면 더 이상 추적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머니의 나라에서 키워졌다 돌아온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취약률이 절반도 안 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100만 명 시대. 국제결혼 두 쌍 중 한 쌍은 가정 파괴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봐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